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아팀이고요. 저희는 두 번째 템플 영상을 찍기 위해 네, 이곳 오목교역에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가우시죠? 반갑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국제선 센터에서 오늘 템플 스테이 영상을 찍을 거고요. 네. 근데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도심 한가운데도 이런 사찰이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다들 그래서 명상 많이 할 준비들 되셨나요? 네, 좋은 네. 영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럼 이제 목동 선센터를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빨리 가. 저건가 봐. 저거 저거야 저거. 야 아, 저거. 저거다. 야 드디어 왔다. 야 저 야 저거다. 그 또 또 자고 왔구만. 또 얼굴을 더 부었어. 오셨어? 국제선 센터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동훈 씨? 아,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절이 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고 이 건물이 되게 신식이라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한 20분, 30분 만에 올 수 있어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여기 목동중학교가 있고요. 뭐 여기 앞에 네, BMW 네. 가게도 있고 굉장히 네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절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엄청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 진짜 실제로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안에가 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식 건물이에요. 그냥 겉모양만 이렇게 절 모양이고 네. CCTV도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굉장히 우수한 사찰입니다. 네, 안에 여기 에어컨 비춰주시겠어요? 에어컨이 6층에만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네요. 네 대가.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층별로 보시면은 주차장도 지하에 있고요. 여기가 1층이고요. 딱 뭐 공양실, 공양실은 식사하는 뭐 극락전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다 있습니다. 아우, 가 비켜 보세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승강기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참 좋은 절이죠. 그러면 저희는 4층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4층 맞나? 몰라. 얘가 4층이랬는데? 이거 잘못 왔는데? 5층입니다. 4층 아니야, 5층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선센터에서는 매주마다 다양한 뭐 불교 생활 영어 회화라던가 뭐 참선 뭐 요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도 얼마 전에 이렇게 했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템플스테이 국제선 템플스테이에 대한 가격과 이제 언제 뭘 하는지. 자, 이제 템플스테이관으로 이동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 주세요. 나도 넣읍시다. 네가 알아서 넣어 임마.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쭉 스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이 왼편에는 저희 다 방이에요. 방사인데 이제 여기 오른편에 있는 저기가 법당이고요. 법당에서 템플 스테이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따라따따. 여기서 아마 템플 스테이의 그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방도 한번 구경을 그러면 일단 여기 이렇게 마스터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여기 딱 대면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게 되죠. 들어와서 카드를 여기 이렇게 꼽아야 되고요. 띠리릭.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여기는 정말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침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거의 콘도와 같은 시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근데 침대가 있는 방사는 두 개고요. 나머지는 다 침대 없이 바닥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게 침대가 왜 있냐면 국제선 센터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체험을 하러 오세요. 템플 스테이를. 근데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대가 있는 방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호텔이에요, 호텔.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있고. 절에는 와이파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정말. 네, 여기는 전층이 다 와이파이가 당연히 잘 잡히고요. 에어컨은 12시에 전부
그 소등을 하신대요. 밤 12시 이후에는 이렇게 선풍기를 개인 침구류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만 해보세요. 아 거참 정말 말이 많으시니까 나가 빨리 나가 싸우지 마세요 늘. 불 안 끄시고 나오셨네요. 꼭 카드를 나갈 때 아예 맞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불 끄고 나와야지 불 안 끄고 나오면 어떡하면 센터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밖에서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일반적 사찰과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현대식 사찰인데요. 2010년 11월 15일 개원한 지 만 6년밖에 안 된 현대식 사찰입니다. 이 밖의 모형은 경주에 있는 지금은 불타고 없어진 황룡사 국정석 목탑을 본떠서 만든 예. 마음을 모아 상대방을 손을 잡는 듯 이 상태에서 내리면 이 왼발이 살짝 올라옵니다. 오른발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나는 흉이라는 게 있어요. 집 방문으로 계속 왕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땅 들어갑니다. 선센터 법당입니다. 그냥 이렇게 싫답니다. 자, 자복을 가지고 앉겠습니다. 저희가 마인드와 스트레치를 This name is mind stretch. It's a compound word between mind and stretch. 이렇게 도안이 있습니다. 스트레치 페이퍼는 손톱 이렇게 하셔도 스트레치가 가능하다. 주의해 주세요. 대상으로 하는 거 사경섭을 많이 하시니까 신동분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긁어보니까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막상 긁어보니까 그 너무 웃겨서 리 안 어려우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저 얼굴 약간 스트레스 쌓이는 얼굴 같은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지는 것 같아. 다들 왜 이렇게 꾸민진 대답들이야. 신선한 것 같아요. 그 색깔 칠하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하면은 더 뿌듯함이 느껴지는 듯한 해서 딱 걸어놔야죠. 현관문에 딱 들어가면 딱 Difficulty for you? It's okay? Yeah, for me it's okay. And this image? Does this like bother you or like because it's some God symbol, religious picture? No, it doesn't bother me. I think it's really neat. I like the colors of it too. Okay. I think when you take away like the gray and the contrast with the black is really really pretty. Yeah. 지하 1층에 있는 향적 세계라고 쿠킹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사찰 음식 할 수 있게 네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찰 음식도 여기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3개월 과정씩 한 4-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3개월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신검방이라고 여기 있는 애기들 놀이방 같은 거 보시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아 여기도 어때요? 한국에서 사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부터 셰프 코리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목동에 있는 국제선수센터에 와 있고, 여기에는 지금 4명의 팀이 이제 요리 경연 대회를 펼치도록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잎밥이고, 연잎밥과 버섯 뿐만 아니라 크림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행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아 팀입니다. 지금 어떤 팀만 일어났고 나머지는 현장하고 계신 건가요? 아, 현장으로 신청을 했어요. 최대한 영양가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보람 씨는 지금 어떤 작품을 만들고 계시죠? 저는 최대한 많이 때려넣었어요. 아, 많이 때려넣기 연잎밥이군요. 네, 많이 배려고 봐. 완성 치고 있습니다. 저도 완성했습니다. 빨리. 아, 빨리 저희 것도 좀 해주세요. 뚜껑 메란스가 좋죠. 호두나 밤, 콩, 대추 같은 걸 넣고 접고 나서 여기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찌면 됩니다. 빨리 좀 싸세요. 팀 이거 뭐예요? 단종각. 8정도 팀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저 라스트 백 하면 좋겠는데 피부가 저제로. 아. Can you introduce a little bit about your lotus rice? Yeah. So my lotus rice is a mixture of chestnut and etchu. In Korean. Etchu. Yeah. There's walnut, pieces of walnut and pine nut and peas. There's pumpkin seeds as well, and garlic. 팀 만드셨네요 이미. 이번에 또 국도 하시는데요. 두 개 재료는 소금과 버섯과 고추와 네, 콩나물. 아니 도마 있는데. 도마 있대. 콩나물 이렇게 씻는 사람 이렇게 씻어요 지금. 난 매운 걸 좋아하니. 나오는 그게 아닌데. 그래? 도움을 이루고자 이 공량을 받습니다. 도움을 이루고자 이 공량을 받습니다. 연잎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몸에 좋다는 연잎밥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씨, 외국인들서 사진 좀 찍어줬어요? 약간 이 연잎의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특유의 향이 좀 뭔가 맛을 맑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먹기가 좋은 것 같고, 우리 콩나물국은 아나씨가 여기 아나씨가 만든 건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짜네요. 자, 이게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게 짐이 많았던 건데 제가 이 시범을 스님한테 배워온 핫한 이 수행법입니다. 발을 슬로우 모션을 하듯이 수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걸어 다니면서 하는 수행법 말고 우리 일반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연히 오늘 국제선센터에서 제가 혁신적으로 개발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불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방법은 쉽습니다. 이불 양 끝을 잡고요. 자,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불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 됩니다. 사경 이번에 하는 게 있는데 같이 했어요. 돌릴 수 있다 한가마니.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자 템플 스테이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오늘 템플 스테이 아침밥 되게 건강식으로 먹어서 살도 빠진 느낌이고 배에 기름기가 많이 빠졌어요. 108배까지 해가지고. 또 운동이 된 느낌입니다. 살짝 다리가 아프긴 한데 또 우리 108배 때 몽땡이를 까신 우리 보람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몽땡이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고의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잠에 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자고 싶어서 잠은 참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은 진짜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와사나할 때 주무셨죠? 스님이 이렇게 아니, 부르시던데 이쪽은 되게 깨워서. 할 말이 없는 게 저한테 이제 와선하기 전에 동훈 씨 자면 안 돼요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걸 꼬는 소리가 흥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젯밤 3시에 잠들어서 되게 올리셨더라고요. 정부의 바다에 한번 빠지니까 해야 돼. 선센터의 템플 스테이는 어땠나요? 에어컨 걱정이 없이 이렇게 24시간을 보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템플 스테이 때 이렇게 잠을 많이 자본 적도 처음 아닌가요? 사찰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냥 멀리 가기 힘든 상황일 때 이렇게 도심 속에 와서 잠깐 이 사찰 문화를 체험하기에는 딱 완성맞춤인 절인 것 같고요. 누워서 하는 와선,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 걷기 명상.
그리고 앉아서 하는 참선, 명상에 포커싱 됐던 템플스테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분들한테는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명상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통역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스님도 영어로 진행을 하시고 하시니까 깊은 산중에 있는 사찰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데 와서 하루 이렇게 묵고 가는 것도, 자연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시 한가운데다 보니까 그런 컨셉의 힐링은 없지만 트루 부디즘, 트루 명상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체험이었어요. 다음번에 꼭 참된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백발배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꼭 하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사찰의 관계자분들, 영상에 나왔던 절들보다 템플스테이가 더 알차고 재밌고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무아 홈페이지에다가 연락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예, 여기에 지금 이 나가고 있어요.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소로 예, 연락 주세요. 예. 네, 그럼 저희는 무아 팀이었습니다. 다시 화이팅 한번 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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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